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요. 2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구로선 시스템에 대해서 봤는데,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지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생명 시스템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걸 배웠어요? 생명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 그리고 세포막의 구조와 그다음 막투과성 이런 것들 봤습니다. 물질 이동의 원리.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생명체 특성 중에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물질 대사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효소. 이 효소라고 하는 게 뭘로 만들어져 있고 하는 기능은 뭐냐, 효소의 특징은 뭐냐, 이런 걸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효소나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것 중에 단백질 있잖아요. 이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이 유전자와 단백질 합성의 이런 관계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시스템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직접적으로 깊은 내용을 배우는 거는, 물론 이게 고1 과정이니까 고1 때도 배우겠지만, 진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배우는 거는 고3 때 생명과학2에서 좀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물질 대사와 물질 대사와 효소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 이 단어가 의미하는 정의가 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징을 한번 보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뭐고 효소란 뭐냐, 일단 물질 대사부터 쭉 정리를 한 이후에 효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대사라고 하는 건 뭐야? 흘러다닌다, 순환을 한다라는 게 대사잖아요. 흘러가는 거, 이동해 가는 걸 대사라고 하는 게 뭐가?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지. 물질 대사의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걸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는 오로지 누구만, 생명체만 하는 거. 왜?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질 대사에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다르게 뭘로도 표현을 하냐면 이거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출입을 하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질 대사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그래 에너지가 출입이 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화학 반응이라는 조건. 온도가 높거나 혹은 압력이 높거나 할 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죠. 근데 우리 몸은 온도를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압력을 무한정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야? 아니야? 일례로 우리가 연소 반응만 보더라도, 산소와 결합하는 이 반응 일으키기 위해서 연소 반응은 고온이 필요하죠. 탈 물건과 산소와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몸은
발화점 이상 온도, 400도 이상 온도를 만들 수 있어 없어? 400도? 400도 이상 온도를 우리 몸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뭐 효소라는 걸 통해서 효소라는 걸 통해서 이 반응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효소라는 걸 이용해서 반응을 조절해줘. 효소에 대한 건 이따가 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히만 보자면 이 효소라고 하는 거는 별명이 뭐냐면 이거를 생체 촉매다라고 촉매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물질 대사 효소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질 대사에 뭐가 있냐면 얘는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단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번에 그냥 화학 반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설명을 봐서는 잘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떼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와 뭐? 하나는 물질이 합쳐지는 반응, 동화 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나눠지는 반응, 이화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화야, 동화. 같은 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물질이 뭐 한다? 물질 합성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은 그럼 뭐겠어? 물질이 뭐 된다? 분해가 되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약간 물질에서는 뭐가 출입한다? 에너지가 출입하겠죠. 그럼 어떤 반응?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 있겠지. 그러면 그런 반응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물질이 합성되잖아요. 이때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흡열 반응이라고.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여기 이어지는 물질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뭐한다? 방출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일단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광합성이 있어요. 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TP를 합성을 하는 여기는 물질 합성이 되면 대부분 다 합성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뭐 뭐를 합성을 했다 뭘 합성을 했다 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뭐다 동화작용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뭐냐면 반대의 작용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광합성의 반대는 뭐가 있죠? 광합성이 영양분을 합성하는 반응이잖아요. 영양분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얻는 반응을 우리 뭐라 그래? 세포 호흡이라고 하죠. 그냥 이거에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우리 음식물 먹으면 뭐해? 잘게 쪼개주죠. 소화 역시
뭐에 속한다? 이화 작용에 속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를 봤으면 좋겠잖아요. 봤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봅시다. 먼저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을 볼게요.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요? 식물의 어디? 염록체에서 일어나죠. 식물의 염록체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여섯 개의 CO2와 그 다음에 12개의 뭘 이용해서 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요? 물질 합성이 될 때는 뭐 에너지 흡수하잖아. 에너지 흡수가 돼야 반응이 일어나겠지. 광합성은 어떤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시킵니까? 태양에너지. 태양 뭐? 빛 에너지를 이용하지. 빛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물질이 합성이 됩니다. 일단 뭐 만들고? 영양분을 합성을 해요. 영양분이 합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부산물로 이제 산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섯 개의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과정? 광합성의 과정이에요. 보면 이제 여기서 물이 뭐 되면서? 물이 산화되면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이제 어디서 일어나? 세포업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포업을 보면 세포업은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면 우리 세포 소기관 중에 세포업을 맞아요? 맞아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뭐가 일어나?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세포호흡 과정 한번 살펴보자. 여기에 반대 과정이잖아요.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자, 어떤 과정? C6H12O6. 영양분과 뭘 이용해서 여섯 개의 산소.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물도 약간 첨가가 돼요. 물이 이렇게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첨가된 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일단 CO2와 그 다음에 뭐가 생성이 되고? 물이 생성이 되고 그와 함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에너지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뭘로? 거의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나오지만 일부는 어디에? ATP에 저장을 해줍니다. ATP가 뭐냐면 ATP는 에너지 화폐라고 부르는데 에너지 화폐라고 불러요.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매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 물이 땀이에요? 이 물이 땀이냐고요? 네. 땀으로 이제 배출이 되거나 오줌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물 있죠. 그러한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건 날숨이에요. 날숨을 통해 나갈 수도 있어요. 세포 일어나면 이제 혈액 속으로 다시 이제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 속에서 남는 물을 배설계를 통해 내보내거나 호흡계를 통해 내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들어갔잖아 지금. 12에서 6이 됐죠. 여기는 6에서 12가 됐잖아. 여기는 물이 들어갔고 여기는 물이 빠져나왔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가 뭐 되면서 산소의 환원으로 물이 생성이 되는 거지. 아까는 물의 산화로 산소가 생겨냈다.
알겠어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물질 생산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했고요. 근데 그러면 이 단계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단계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몇 가지 반응을 비교를 해서 살펴볼게요. 어떤 반응을 볼 거냐면 요 반응을 볼 거예요. 우리는 화학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생명체 밖에서 더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뭐 연소에 대해서. 연소와 세포 호흡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세포 호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산소 호흡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무산소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한번 비교를 해봐요.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건데, 먼저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과 세포 호흡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돼?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근데 연소 반응은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 열에서 얻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고온 조건에서 일어납니다. 연소는 얼마나 온도? 4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연소는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세포호흡은? 세포호흡은 어떻습니까? 400도씨가 아니죠. 몇 도씨에? 약 37도씨 정도 되는 온도에서 일어나요. 이 정도가 뭐야? 체온 정도의 온도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연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냐? 일시적으로 반응이요. 무슨 얘기냐? 연소가 일어나면 연소 전에 있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소 전 물질에서 요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자, 요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너무 높게 그렸네요. 좀 낮게 옮길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반응이 일어나더라면, 원래 이렇게 물질이 있었다면, 이 물질을 태우고 나서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냐면, 이렇게 갈리는 느낌이지? 심 같은 느낌. 이게 뭐예요? 에너지지,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금 이동을 했죠. 에너지가 뭐 했다? 방출이 됐다. 근데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됐어? 한 방에 방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연소된 생성물들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게 뭐야? 연소예요. 근데 세포호흡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 중에서 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뭐가? 세포호흡이.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물질이 있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단계적으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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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해가지고 최종 분해 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차이는 있어 없어? 결과적 에너지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에너지 정도를 뭐 했다? 발생시켰다. 뭐지? 맞게 그린 것이 아니네요.
나는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다시 왜 그랬을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렸습니다. 에너지 크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을 하는 게 뭐다? 세포 호흡이다. 그리고 이제 산소 호흡. 그럼 이제 무산소 호흡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냐면 출발은 똑같아요. 출발은 똑같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차이가 있어.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맞춰서 할게요. 요쯤이니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어? 뿅 일어났고 아직도 뭔가가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남게 되죠. 여기서 그럼 이제 발생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까지? 요만큼의 에너지만 썼잖아. 아직 얼마큼이 남았어. 이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남아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차이예요. 여기는 최종까지 에너지를 충분하게 뽑아내지만 여기는 충분하게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무산소호흡이 좋은 거야? 산소호흡이 좋은 거야? 산소호흡. 그럼 죄다 산소호흡 하면 되지 왜 무산소호흡을 하는 걸까? 산소가 없어도 최대한 에너지를 모아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이제 중간산물이 있어요. 이 중간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무산소 호흡을 구분을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나 혹은 아세트산 발효나 그리고 이제 젖산 발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체육대회를 한 다음날 온몸이 쑤시는 것과 같은 그걸 통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몸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다면 충분히 에너지 뽑아냈겠지만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거죠. 숨이 가빠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근육에서 젖산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그냥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젖산을 만들어내고 젖산이 쌓이면서 여러분 근육에 통증을 유발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유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어? 물질대사를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가?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내용이고 자, 이제 그러면 이 물질에서 누가 관여하더라? 효소가 관여를 하더라. 그럼 그러한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효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효소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효소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는 건데 효소의 특징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효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촉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뭘 조절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해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 주는 게 뭐다? 촉매다. 근데 이런 효소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구성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에 약해? 열이 나. pH에 민감해. 이게 우리 몸의 체온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랑도 연관이 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40도가 넘어버린 열을 쬐게 되면 뭐가 일어나? 단백질 변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열이나 pH에 민감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성이 되기 쉽더라, 변성이 잘 되더라 라는 거잖아. 변성이 되고 나면 원래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어 없어? 없죠. 변성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42도가 넘어서게 되면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온몸에 있는 효소나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구조가 변형돼버려. 몸의 기능이 쓰이게 안 되거든. 뭐를 죽는 거예요? 예? 네? 뭐를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몸의 기능이 정지해서 죽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몸이 익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익어버려. 뇌가 익어서 끝납니다. 생명이 가세요. 뇌도 단백질이요? 네.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죠. 물과 단백질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이 37도야. 그럼 이런 조건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질 대사에 있는 효소가 당연히 관여를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효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짝꿍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짝꿍이 있더라.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효소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촉매 역할을 한다, 활성화제를 조절한다 라는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기질 특이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 라는 건데, 먼저 한번 밑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여기서 나온 활성화 에너지.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란 무엇인가? 활성화 에너지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 최소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수소랑 산소가 만나면 뭐가 생성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 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가만히 두면 물이 만들어지나요? 절대 안 그럽니다. 뭘 해야 돼? 자극을 줘야 돼.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에너지를 줘야 돼. 그래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을 가만 놔두면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되나요? 절대 안 그럽니다. 뭘 해야 돼? 전기로 에너지를 줘야 돼. 지져줘야 얘네들이 어떻게 해? 아! 쪼개져야지. 생각해봐서 쪼개집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럼 그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활성화 에너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에너지 크기예요. 에너지 크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때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에너지가 높아요. 뒤에가 에너지가 높아요. 처음 에너지가 높죠. 처음 에너지가 높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에너지가 흡수됐어, 방출됐어? 방출. 그치. 에너지가 뭐한 방출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겠지. 근데 봤더니 이 반응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어느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지. 네. 이 고개를 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게 뭐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 이걸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만큼,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지 않은 이상 반응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안 일어난다라고 하지. 그래서 언제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변 에너지, 공급되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는 커야 돼. 근데 우리 몸뚱아리가 고온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뭘 이용해? 촉매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조절해 버리느냐? 촉매가 들어가는 경우, 촉매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죠. 촉매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촉매 때문에 더 적은 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더? 줄어들었지. 활성화에서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역할? 이게 바로 촉매의 역할이야.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 낮춰버린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든 여자가 지나가는데 번호를 따고 싶어. 번호를 따고 싶어. 나 혼자 가서는 번호 절대 못해.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잖아. 말 주변도 없어. 근데 말 잘하는 내 친구, 얼굴 잘생긴 내 친구 데리고 가면 그 여자가 쉽게 번호를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진이가 마음에 든 오빠가 생겼어. 그래서 그 오빠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유진이 혼자 가면 절대 이야기를 못해. 누굴 데리고 가? 유진 친구 나연을 데리고 갑니다. 나연이 말을 참 많이 하거든. 갔더니 어떻게 돼? 이 남자가 나연 때문에 질병이 도망가버렸어.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게 촉매의 역할이다. 알겠습니까? 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좀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이랑 고개를 넘어가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원래 알이랑 고개는 요만큼을 넘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고개 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터널 하나 뚫어버렸어. 중간에 터널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여기 터널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넘어가야 했는데 어디가 더 쉬워요? 터널 뚫고 그냥 가버리는 게 쉽지. 마치 활성화 에너지, 아니, 촉매라고, 아니, 효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알겠죠? 촉매, 효소.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효소는, 이게 이제 뭘로 쓰이냐면 거의 정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정촉매 역할을 써요. 촉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촉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촉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촉매 어디다 정리를 해볼까? 여기다 정리해볼까요? 자 촉매라고 하는 거는 앞에다 쓸게요. 촉매라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 뭐와 뭐? 하나는 정촉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촉매라는 게 있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촉매의 역할은 뭐냐?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낮춰줘요. 그럼 반응이 잘 일어나잖아.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근데 부촉매는 어떻게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높여줘. 결과는
결과적으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충매의 역할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뚫어버리면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벽을 더 높여버려요. 이런 게 누구의 역할? 부총매의 역할이에요. 반응에 더 부담을 주는 총매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효소는 뭘 가지고 있다?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효소의 특정 기능인데 어떤 효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효소의 모양이라고 해봐요. 자, 얘가 지금 효소예요, 효소. 어떤 특정 효소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기질들이 있어. 기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기질은 이렇게 생긴 기질도 있고요. 어떤 기질이 생겼고, 또 어떤 기질은 어떻게 생겼냐. 예를 들어, 동그랗게 생긴 기질이 있어. 또 어떤 기질은 네모나게 생긴 기질이 있어. 그럼 여러분 보기에 세 개의 기질 중에 어떤 게 이 효소랑 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이 노란색이 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구멍을 보니까 어때?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결합선이 딱 끊어져. 그래서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동그라미나 네모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얘?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쵸? 파랭이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특정 짝꿍이 있는 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효소는 각자마다 개별적으로 가진 구조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 효소는 반응이 끝나서 뭐 쪼개지거나 더해지거나 해요 안 해요? 효소는 절대 뭐 하지 않느냐?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소의 수는 반응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어. 일종의 도움이 역할만 해주는 거지. 주례 선생님이 계시지만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례 선생님은 뭐만 해줘? 주례만 서주죠.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요것만 해주잖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반응에 절대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반응만 시켜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생각하다 보죠. 도우미다, 도우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예시 EX. 여러분 이제 소화 효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소화 효소들.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밀레이스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소화효소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아밀레이스가 지질도 분해하고 단백질도 분해했나요? 아니죠. 지질은 펩신이 했고 아니 지질이란다. 단백질은 펩신이 다른 걸 바꿔줬고 지질은 라이페이스가 바꿔줬잖아. 그렇듯이 얘는 뭐만? 특정 기질에만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더라. 자, 책에는 뭐가 나와있냐? 카탈레이스라는 게,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가 남아있어요. 자, 과산수 H2O2. 이거죠. 자, 이게 뭘로 분해가 돼? 두 개의 H2O와. 그 다음에 O2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놔둬도 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가만히 둬도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뭘 첨가해주면? 여기다 뭘 첨가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뭐를? 효소를 첨가를 해주게 되면 방금 얘기한 이 반응이 어떻게 된다? 반응이 촉진되더라라는 거죠.
세포를 넣으면 반응이 촉진해. 여러분 그 과산소수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어떻게 돼? 거품만 꼬고 올라오지. 왜 올라오는 걸까요? 소독. 소독이 되는데 산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산소가 갑자기 급격히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 혈액 속에는 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촉진이 돼서 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한 산소에 의해서 세균이 죽는 거지.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효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겠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서 이 효소들을 활용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 된장. 여러 가지 장류죠, 장류. 된장, 간장 이런 거 만들 때 메주콩에다가 뭐 지푸라기를 담아두면 누룩곰팡이가 생성돼서 이 누룩곰팡이 가진 효소들이 메주를 분해를 시킵니다. 아미노산을 분해를 시켜줘요. 그다음 또 어떤 거 있어? 고기를 세우죠. 주조. 술. 술 만들 때 활용을 하죠. 술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잖아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 고기랑 새우젓. 새우젓. 혹은 이제 고기랑 뭐 배, 즙 이런 거. 고기랑 배즙 뭐 이런 거에 있죠. 또 어디에? 의학에도 활용이 되는데. 의학에는 어떻게? 우리 소화제. 소화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화 효소가 들어있지. 그래서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 또? 혈당 측정. 그치, 혈당 측정. 혈액 속에 당을 알아내는 효소를 통해서 측정을 해줄 수가 있더라. 또? 요검사지. 네, 요검사지.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또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산업.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치즈. 공업에서의 치즈 생산이나 또 섬유 의류 등의 제품 생산. 그렇지. 섬유나 의류 생산할 때도 이용하죠. 그러니까 섬유나 의류, 그러니까 합성 섬유들 만들 때도 이 효소 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기타 분야,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라던가. 폐수 처리라든가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뭘 활용하고 있다? 효소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줌으로써 뭐를?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더라. 그래서 효소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